안녕하세요. 다이버스몰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세타시아에서 나온 키코일 튜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금 제가 앞에 상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검은색이랑 지금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장비,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라이트라든가 하우징류를 이제 걸어서 혹시나 물속에서 손에서 놓쳤을 때 이제 장비를 분실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데요. 지금 위쪽은 저희가 D링 등에 이제 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D링에 거실 수도 있고요. 가운데 사용하실 때는 버클을 풀려서 이렇게 사용하시고,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올라오셨을 때는 다시 버클을 채우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그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. 라인을 걸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한번 라이트에 걸어봤는데요. 예, 무게가 꽤 나가는 라이트인데, 이런 라이트를 이렇게 평소에는 D링에 걸어서 지금 이렇게 보관을 하시다가 만약 수중에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은 버클을 풀어서 이렇게 라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뭐 하우징류도 똑같고요. 이렇게 이걸 총 당겼을 때는 지금 제가 코일을 이렇게 완전히 당겼을 때 이 버클까지 길이가 약 97cm 정도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D링에 걸려있을 때 충분히 앞쪽까지 큰 힘 들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이런 뭐 간단한 장비지만 이런 키코일을 통해가지고 뭐 혹시나 중요한 고가의 장비들을 분실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다이버스몰이었습니다.